내가 살고 있는 동네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역사 이야기 히히토리 야! 야, 네네. 이제 벌써 12월입니다. 벌써 시간이. 그러니까요. 한 해 마무리 잘하고 있어요? 저는 뭐 안 지나서나 우리 뭐 팬들 생각이기 때문에 12월도 팬들이랑 올 한 해 잘 마무리하는 게 저한테는 또 중요한 또 시기인 거죠. 아, 네.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올해 또 울타리를 박차고 나와서 네. 네, 또 이제 바깥에서 좀 적응을 하반기에 좀 해가지고 네네. 이제 12월에는 좀 스스로에게 고생했다, 잘했다 하면서 좀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좀 시간 좀 보내려고 좋네요. 하고 있습니다. 예린 씨는 저처럼 뭔가 올해를 돌아봤을 때 가장 잘한 일이 뭐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바로 히스토리아의 식구가 된 게 올해 가장 잘한 최고로 멋진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몰랐던 역사 지식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우와. 제가 스스로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칭찬해, 예린아. 아, 예린 씨가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칭찬해. 한나쌤은 어때요? 저도 올해 히스토리아 식구들과 함께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자, 앞으로도 히스토리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역사를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자, 오늘도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선생님? 먼저 주제와 관련된 사진 힌트 준비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실내 공간인 것 같기는 한데 집인가? 집이죠. 그렇죠. 뭐 하는 곳일까요? 주방 아니면 화장실 같은데. 근데 약간 외국 주방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유럽 쪽. 그렇죠. 여기는 바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창덕궁 안의 수락관입니다. 이게요? 창덕궁 안이라고요? 네. 그 왕과 왕비, 세자, 세자빈 그리고 대왕대비가 먹는 밥, 즉 수라를 준비하는 곳이 이 수락관인데요.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드라마에서는 막 저렇게 타일이 돼 있고 막 저런 수락관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아 맞아요. 이 수락관은 1920년대에 지어진 최초의 현대식 주방입니다. 1920년도에 지어졌다면 그럼 조선시대에 있던 수락관들은요? 다른 궁궐의 수락관은 일제강점기 때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수락관을 없애서 조선의 궁궐을 단순히 구경거리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창덕궁 수락관도 1917년에 화재가 나서 예전 모습은 사라지고 현대식으로 개조해서 만든 수락관입니다. 야, 진짜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그 수락관을 상상을 했는데 네. 진짜 일본 나빴네요. 진짜 나쁜 놈들이네요, 진짜. 네. 매번 할 때마다 욕하게 되는 것 같아, 그죠? 계속 매 회차마다 그래, 일본 나빠. 네. 네. 우리 그 한나쌤이 또 수락관 사진으로 시작을 하는 거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는 게 하는 게 아닌가. 역시 눈치 백단이에요. 눈치가 빠르죠. 자, 오늘 히스토리아 주제는 바로 조선시대 음식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 진짜. 맛있겠다. 먹는 얘기 좋지. 진짜 진짜. 경국대전에 따르면 남녀 비율이 약 14대 1로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없는 거네. 없네. 당시에도 숙소는 기피 직업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 무단결근한 숙소들도 덜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근이 무려 5개월이나 와. 계속됐다고 합니다. 에이? 조선시대 남자들은 야무진 살림꾼들이었습니다. 의외다. 해구신의 정체는 입니다. 진짜요? 모션 힌트를 주신다고 해가지고 깜짝 혼자 놀래가지고 아랫목에다가 밥을 이렇게 놨던 기억이 나요, 엄마가. 근데 어떤 시대에 사셨어요? 집에 아랫목이 있는 것도 잘... 저또 이제 드라마로 역사를 배운 남자.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대장금. 엄청나게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엄청났죠. 네. 네. 대장금 명대사 있잖아요. 아, 네. 유명하죠. 어찌 홍시라 생각하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 온데. 기억나시죠? 맞아요. 당시의 대장금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최고 시청률이 무려 57.8%. 말도 안 된다. 와. 그 대장금 보러 다 빨리 귀가하는 거예요. 금방사수 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성인이셨나요? 100% 자, 성인이셨죠? 당시 네. 당시 한류 드라마 열풍을 일으킨 게 또 바로 대장금인데요. 네. 그런데 대장금에서는 장금이도 그렇고 많은 여자들이 수락관에서 요리를 맞아요. 했잖아요. 네? 사실 수락관의 요리사는 남자였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몰랐죠. 조선시대에 민가의 잔치상을 준비하거나 궁궐에서 음식을 만들었던 남자 요리사를 숙수라고 불렀습니다. 맞아, 숙수. 그쵸. 숙수는 잔치 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중에서도 임금님을 비롯한 왕실의 음식을 준비하는 요리사는 임금님의 명을 기다린다라는 뜻을 담아 대령숙수라고 불렀습니다. 대령숙수. 대장금에서 임영식 씨의 역할이 바로 대령숙수였습니다. 그러면 숙수가 왕실 전속의 이제 셰프인 거네요. 그렇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조선 중기 잔치집에 야외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지금 요리를 누가 하고 있죠? 진짜 남자네. 남자들. 다 남자. 여성이 한 명도 없네요. 완전 여자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자들도 있긴 있었는데 비율이 거의 남자가 많았다라는 거죠. 경국대전에 따르면 남녀 비율이 약 14대 1로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없는 거네. 거의 없네. 실제로 세종 임금 때 수락관에 출입했던 노비 388명 중에 370명 이상이 남자였다고 합니다. 공대 비율이네요, 공대 비율. 근데 왜 조선시대에는 남자가 주로 요리를 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음식을 만드는 것은 매우 고된 직업이에요. 일이라기보다는 육체 노동에 가까웠습니다. 궁궐에서 사용하는 주방 도구들은 아주 크고 무거웠어요. 궁궐에 인원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웍하기도 힘들었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취사병 쪽에 가깝다라고. 그치, 그치. 삽으로 이렇게 네. 국 접고 막 이런 것처럼. 양이 많고. 양이 많아서, 그러니까. 맞아. 그 조리하는 일들이 남자들이 도맡아 하는 걸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남자 숙수들이 주로 요리를 하면 주방 상궁은 밥상을 차리거나 밥상을 나르고 음식을 따뜻하게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요리가 진짜 해본 사람들 알지만 힘들어요. 왜냐면 체력이 굉장히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백종원 쌤 맞아요. 그리고 연복 셰프님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남자 셰프님들이 또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임현식 씨 네? 대령 숙수가 하는 일이 왕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뭐 다른 것도 아니라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걸 만드는 건데 뭐가 잘못되거나 이러면 완전 날벼락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역시 예리하십니다. 숙수의 신분은 대부분 최하층인 관하 소유인 노비로 혹시나 음식에 문제라도 생기면 처벌을 면치 못했어요. 고종실록을 보면 고종의 수라에 문제가 생겨서 대령숙수가 처벌받은 일화가 등장합니다. 어허. 우리 조성직 씨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1903년 수라상에 올린 생홍합 중에 모래가 들어간 것이 있었는데 고종이 그것을 먹다가 이가 상했던 것이다. 음식을 직접 조리한 숙수 김원근과 사환 김만추는 막대기로 골기를 때리는 태 100대와 징역 3년에 더 무거운 벌이 주어졌고 숙수 패장인 김완성과 각감 서윤택은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태 90대 징역 2년 반을 처하라고 법부 대신 이재극이 청한 일이 있다. 이야. 아니 저번에 그 태형 100대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음식 잘못 만들었다가는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또 음식이 매일 먹는 거니까 왕의 뭔가 건강과 또 직결되잖아요. 네. 와 저라면은 진짜 대령숙수 못할 것 같은데요. 무서워 무서운데? 근데 또 먹는 입장에서 네. 뭐 어머님이 너무 정성스럽게 해주셨지만 모래 씹히고 이러면 좀 짜증이 나긴 해요. 근데 그래도 참아. 아, 당연히 참죠, 이거. 네. 어떡하겠어요, 근데 왕이면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포상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효심지극한 왕, 누구였죠? 정조. 그렇죠. 정조 기억하시죠? 네.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가변 때 만든 연회 음식이 아주 만족스러웠던 정조가 직접 숙수에게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공에 따라서 수령에 임명되기도 하고요. 말 한 필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말. 그러니까 잘하면은 이렇게 상을 받는데 네. 반대로 좀 이제 못하거나 뭔가 실수가 나면은 또 이렇게 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부담감도 좀 컸을 것 같고 야 저라면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시에도 숙수는 기피 직업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는 숙수들 중 무단결근한 숙수들도 덜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걸리면 어쩌려고요? 혼나는 거죠. 네, 중종 7년 3월 16일자 중종실록에 따르면 말손이라는 숙소가 있는데 궁궐 주방일이 언제부터인가 너무 힘들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말소는 어느 날부터 궁궐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근이 무려 5개월이나 계속됐다고 합니다. 에이? 5개월 동안 무단 결근한 거라고요? 그 정도면 잘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은 숙소들이 얼마나 고된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단 결근을 한 말소는 단단히 혼내서 일벌백계 효과를 거두는 데만 치중을 한 거죠. 그래서 말소에게 법에는 없는 징계를 내렸는데 말손을 평생 무일푼으로 일하도록 종신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하, 말도 안 되는데 너무 진정한 벌이죠. 진정한 벌이죠. 근데 반대로 숙소 중에서 요리를 잘해가지고 왕이 예쁨을 받는 숙소 있을 것 같은데. 물론입니다. 밥 짓는 솜씨 하나로 벼슬을 얻은 사람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인수라는 사람입니다. 이인수. 태조 이성계가 임금이 되기 오래전부터 이 이성계의 밥을 책임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밥맛이 좋았으면 태조는 이인수에게 중추한 벼슬까지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비서 역할을 하는 건데요. 나중에는 이제 승정원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죠. 그러자 이제 신하들이 학문을 닦지 않고 오로지 음식만 할 줄 아는 전한 사람에게 벼슬을 준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죠. 신하들의 항소 내용을 나태주 씨가 읽어주세요. 상이 중추원사 이인수는 본디부터 재주와 덕망이 없으며 다만 음식을 요리하는 일만 알았을 뿐이온데 지금 새로운 정치를 하는 때에 추부에 오르게 되니 사림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관직을 파면시키고 다시 벼슬을 주지 마소서. 하지만 태조는 이인수를 아꼈기에 신하들의 항소까지 거절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조가 원인 모를 병을 앓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안 이인수가 밤낮 없이 탕약을 다리면서 지극정성으로 태조를 간호합니다. 그의 정성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병세가 차도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눈 대화를 우리 조정식 씨가 태조, 우리 나태주 씨가 이인수 역할을 맡아서 읽어주세요. 네. 나는 너에게 해준 게 없는데 나는 너에게 받기만 했구나. 나를 위해 온갖 정성을 바친 네가 참으로 고맙구나. 비천하게 농사 짓는 놈을 데려다 음식도 실컷 만들어보게 해주시고 또한 벼슬도 주시고 그 은덕으로 가족을 호강시켜주셨는데 어찌 해준 게 없다고 하십니까? 서로 얼마나 끈끈한 사이였는지 막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이인수는 죽을 때 오히려 태조에게 더 이상 음식을 만들어주지 못함에 애통해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고 우리가 그쵸.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왕과 숙수도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부터 계속 음식을 해주던 사람을 왕이 되고 같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높은 관직을 준 거고 관계가 끈끈한 엄청 관계인 거지. 근데 여러분, 네. 궁 밖은 어땠을까요?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자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리고 일단 궁 자체는 좀 특수한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반 백성들은 뭐 굳이 막 남자가 막 이렇게 요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조선시대 남자들은 부엌에는 얼씬 도 안 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조선시대 남자들은 야무진 살림꾼들이었습니다. 의외다. 조선시대에는 대가족 문화라서 집안의 규모가 워낙 크고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남녀가 동업하지 않고서는 집안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집안일을 잘하는 남자는 임금도 사회적으로 우대해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나랑 비슷하네. 야, 전 또 드라마로 역사를 배웠다 보니까 조선시대에는 뭔가 방에 앉아서 책만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 네네. 아, 이게 드라마가 고증이 좀 잘못된 부분들도 있기는 하네요. 그죠? 이게 사실 살림은 여자가 해야 된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건 조선 후기부터입니다.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성리학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가부장제가 생기고 뒤이어 일제강점기에 강제 노역을 위해서 남녀의 성 역할이 구분되면서 살림은 여자가 해야 된다는 인식이 시작된 거죠. 이 현모양처라는 말 있잖아요. 네. 네. 어진 어머니이면서 착한 아내란 뜻인데 이 말도 일본의 교육자인 나카무라 마사나오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 이제 진짜 현모양처 안 쓸게요. 이제. 정말로 아, 진짜. 진짜요? 진짜.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이 아니라 일본의 메이지 시대에 만들어진 여성상이라는 거죠. 와 진짜 좋은 말인 줄 알고 막 어릴 때 막 꿈이 현모양처입니다.
이름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와, 진짜 일본인이 만든 말이고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많이들 모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조선시대 양반가의 남자들이 집안 살림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당시 학자 오이문이 쓴 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나태주 씨가 쇠미록의 한 대목을 읽어주세요. 네. 1596년 10월 4일 아침에 아내가 나보고 가사를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한참 동안 둘이 입씨름을 벌였다. 아, 한탄스럽다. 야, 500년 전인데 어제 쓴 것 같은데. 잔소리를 들은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제대로 들은 거죠. 이 부분만 읽었는데도 그때 시대 분위기가 이제 그려지죠. 네. 조선시대 남자들은 밭간일을 해서 양식과 반찬거리, 뗄감 등 식재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직접 요리도 하고 우와. 요리책을 집필하기도 합니다. 우와. 조선시대 남자들이 요리한 이유는 남자가 요리해서 또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도 최고의 효로 여겼기 때문이죠. 실학자 서유근은 1807년 경기도 연천에 응가할 때 농사를 지으면서 어머니께 아침 저녁 진지를 올렸는데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이 가득 차린 음식이 모두 자네의 열 손가락에서 나왔구먼 하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남자들 지금 현대사회에 있으면 진짜 완전 1등 신랑감. 그러니까. 모든 여자 모든 집안들이 다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딱 상이잖아요. 그때 당시도 당연히 그러면은 남자 요리사들이 좀 꽤나 많았겠는데요? 네, 들으시면 놀라실 인물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 요리사라고 불린 사람이 바로 열알기의 저자 연암 박지원입니다. 이야, 박지원 너무 유명하잖아요. 요리 대가였다고요? 네네. 와, 진짜? 요즘으로 치면 완전 요생남인 거죠. 손수 쌀도 씻고 밥을 지어서 제자들을 먹이고 예순 가까운 나이에도 직접 고추장을 담그고 이야. 육포를 만들어서 다 큰 자식들에게 밥 반찬을 하라고 보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연암 박지원이 음식과 함께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 조정식 씨가 읽어주세요. 이전에 보낸 쇠고기 장볶이는 받아서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니? 왜 한 번도 좋은지 어떤지 말이 없니? 무람 없다 무람 없어. 난 그게 포첩이나 장조림보다 더 좋은 것 같더라. 고추장은 내가 직접 담근 거다. 맛이 좋은지 어떤지 자세히 말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보낼지 말지 결정하겠다. 지금이랑 똑같네요. 저희 그러니까. 누나도 항상 그래요. 근데 약간 진짜. 근데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보낸 편지 그러니까. 같아요. 그 엄마인 것 같아. 남자인데. 근데 그림이랑 되게 좀 안 어울리기도 하고.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답장이 안 와서. 아~ 네. 앞으로도 보낼지 말지 계속 고민해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네가 말해주면 보낼지 말지 결정할게. 그리고 무람 없다 무람 없어 이게 예의가 없다 예의가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에서 딱 느낀 거는 예나 지금이나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연락을 자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게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오늘 완전히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던 조선시대 그 남자들의 그 역할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 바뀌었어요. 되게 가정적이었었던 네네. 거군요. 어떻게 오늘부터 이제 조정식 씨도 요리를 한번. 저는 제가 거의 해요. 오, 아, 그래요? 어떤 요리 제일 잘하세요? 다 해요. 네, 뭐, 명절 되면 제 뭐 갈비찜도 다. 오! 못하는 거 없을 거예요. 앞에는 우리가 조선시대 식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처럼 날이 좀 추워지면 꼭 챙겨 먹어야 하는 게 있죠. 좀 쌀쌀해지면 바로 보양식. 자, 여러분들 어떤 보양식 챙겨 드세요? 바람이 쌀쌀해지면은 쌍화탕을. 아, 쌍화탕 좋죠. 챙겨 먹어요. 진짜 똑같으시네요. 올라오죠. 저는 겨울에는 무조건 1일 1 쌍화탕이에요. 아, 진짜. 자기 전에 항상. 나 쌍화탕 먹으면 진짜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몸이 뜨거워지죠. 근데 원래 운동 선수들이 그 보양식 막 잘 챙겨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태주 씨도 운동을 옛날에 했었으니까 쌍화탕 말고 옛날에 선수 때 또 챙겨 먹던 거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고깃집을 오래 하셔가지고 저는 네네. 매번 고기를 항상 섭취를 많이 단백질. 했었어요. 단백질. 근데 요새는 이제 운동을 잘 못하고 이제 막 몸을 써야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챙겨주시는 게 자라즙을. 아이돌만의 또 보양식이 있지 않을까. 아, 체력 보충. 엄마가 추어탕이랑 아 추어탕 좋지 장어 고단백 고단백 그렇다면 산의 진미를 다 맛볼 수 있는 왕은 과연 어떤 보양식을 먹었을까요? 그래 왕은 좀 다른 걸 먹었겠죠. 약간 상상을 뛰어넘는 걸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무조건 정력에 좋고 네
약간 구하기 어려운 거. 아. 비싼 거, 비싼 거. 그죠, 비싼 거. 상상하신 대로 왕들은 자식도 많이 낳아야 하고 건강관리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정력에 좋은 보양식들을 많이 먹었는데요. 어. 자, 특이한 왕의 정력 보양식 베스트 3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지금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좋다. 자, 첫 번째 보양식입니다. 네. 해구신. 먼저 첫 번째 보양식은 바로 해구신입니다. 해구신이 뭔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저 또 이제 정보 프로그램들을 좀 오래 했었어가지고 저는 아는데 아 제가 요즘에도 해구신을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중고 땡땡 이런 사이트에 250만 원에 거래하더라고요. 있어요? 왜 이렇게 비싸? 완전 완전 보양식인가 보네. 네. 와, 아직도 인기리에. 아니 근데 네. 컨생님이 필요하셔서. 아니 필요하지 않아요. 네. 아니 그냥 여기서 우리 준비를 하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아직도 파는지. 두 분 모르시니까 힌트라도 좀 줘보세요. 길쭉해가지고 꼬리 같기도 하고. 감도 안 와요. 바다 해자거든요. 바다. 바다해. 아홉 구자의 매울 신. 바다에 아홉 가지 매운 아는 한자 총동원이 아니 입구자 아닌가? 입구 매운 그러면 맛에... 힌트를 드릴게요 제가 모션으로 힌트를 드릴게요 왜? 이거라고요? 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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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해구신의 정체는 물개 생식기입니다 어? 진짜요? 아니 귀여운 물개를 먹는 것도 쭈글쭈글해 생식기요? 그 해구신 도대체 왜 먹은 거예요?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과거에는 동해에 물개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물개 생식기를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말려서 식재료로 쓰는데요. 수컷 물개는 2개월 정도의 번식기 기간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적으면 수백 번, 많으면 수천 번 이상의 짝짓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 이 친구들이요? 네네. 우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보고 존경스러운 거죠, 이제. 정력 왕이네. 저 비밀은 무엇일까? 그래서 물개 생식기를 먹으면 쇠약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아. 조선의 왕들은 물개 생식기를 챙겨 먹은 거죠. 실제로 해구신은 단백질, 지방, 당분, 안드로젠 등 아주 많은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고 신장을 따뜻하게 하고 양기를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와, 의미가 있네, 다들. 이게 고환도 포함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형입니다, 정자를 원형. 만드는 네. 곳이니까 당연히 뭐 정력이 좋아지겠지. 이렇게 뭐 옛날 사람들도 그렇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세종대왕도 18남 4녀를 둔 정력왕 중 한 분인데요. 이 세종대왕의 식탁에도 수탁이나 소의 고환 요리가 끊임없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네. 다음 보양식은 뭘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자, 두 번째 보양식은 사슴 꼬리입니다. 꼬리? 이것도 처음 들어봐요. 다 처음 들어봐. 사슴꼬리 조림이라는 이런 한식이 있을 정도로 왕들이 즐겨 먹었습니다. 특히 정력에 집착하던 왕이 있죠. 누굴까요? 연산군. 그렇죠. 연산군이 사슴꼬리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했는지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데요. 조정식 씨가 읽어주세요. 네. 무릇 진공하는 물건은 그 즉시 봉진하여 부패하지 않도록 하며 농민은 모름지기 꼬리가 있는 것으로 봉진하도록 해라. 농민은 사슴꼬리를 말하는데요. 원래 진짜 조그매요. 되게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툼한 꼬리가 있는 것으로 받쳐라 라는 거죠. 질이 좋지 않은 사슴꼬리를 세 번 받치는 관찰사는 파면시키겠다고 엄명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꼬리 구하느라 정말 애를 먹었겠죠. 사슴꼬리는 면역력과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말년에 몸이 쇠약해진 영조도 즐겨 찾았던 음식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엔 사실 약이 지금처럼 막 좋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보양식이 진짜 약이다라고 생각하고 잘 챙겨 먹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사슴꼬리는 저도 약간 좀 살짝 궁금하기도 한데요. 속꼬리 같은 느낌? 그럼 다음 음식은 뭔가요? 네. 마지막 보양식은? 이것도 충격적인 것 같아요. 어? 잠자리입니다. 어? 잠자리입니다. 이 잠자리 중에서도 청령이라고 해서 눈이 파란 고추 잠자리인데요. 이 청령은 실제로도 사람 몸에 좋아서 한약재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여러분 잠자리들이 교미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네.
그 꼬리 부분이 서로 붙은 채 계속 날아다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걸 먹으면 정력이 좋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아, 저 녀석들은 날아다니면서 아, 고민을 그렇죠. 하니까. 얼마나 힘이 좋겠어. 연산군이 전국에 있는 잠자리를 다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실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예린 씨가 읽어주세요. 연산군이 각사의 노복 가운데 어리고 총명한 자를 골라 곤충을 잡아 바치게 하다. 연산군은 잠자리뿐만 아니라 점프력이 좋은 귀뚜라미, 배짱이도 정력이 좋다고 생각해서 잡아들였는데요. 이 집착이 얼마나 심했으면 회동습역소라는 곤충을 잡아 바치는 곳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동자가 어린이, 어린이도 있는 거예요. 이제 어린이들이 다 이제 막 곤충 잡아오게. 그럼 잠자리도 그 메뚜기 튀겨 먹는 것처럼 이렇게 튀겨 먹는 거예요? 네, 굽거나 볶아가지고 한약재로 쓰기도 했고요. 특히 잠자리 눈알 부분이 좋다고 해서 말려서 가루를 내서 먹기도 하고 발기장에 청룡을 썼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의보감 탕해편에서도 잠자리가 정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와, 이게 생각하시면 잠자리 그 눈알이면 얼마나 작겠어요. 그 눈알을 모으려고 잠자리를 잡으면요. 몇천 마리, 몇만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해구신부터 사슴꼬리, 잠자리까지 평범한 것들이 없는데 이렇게 찾아먹은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 왕들이 또 먹은 거 보면은 맛있어서 먹은 거 아닐까요? 궁금하긴 그러니까.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연산군처럼 정력에 좋은 보양식을 찾아다닌 왕도 있지만 네. 대부분 뭐 신하들이 전하 귀한 음식이니 드시옵소서 하니까 이제 뭐 먹었겠죠. 그래. 왜냐면 또 그 자손을 그렇죠. 잘 낳는 것도 중요하고 눈 딱 감고. 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엽기적인 음식들만 수라상에 오른 건 아닙니다. 왕의 하루 상차림은 어땠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하루에 세 끼를 주로 챙겨 먹잖아요. 그런데 왕들은 하루에 다섯 끼에서 여섯 끼 정도를 우와, 먹었습니다. 많이 드신다. 자, 왕의 식사 스케줄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와, 저기 어떻게 가는데? 야, 이거 무슨 학교 시간표도 아니고 왜 이렇게 먹는 건데 빡빡한데요? 아, 벌써 배불러. 그쵸. 왕의 하루 상차림을 보면 아침 6시에 일어나 죽이나 미음을 차린 초조반을 아침 10시에 밥, 국, 김치, 전골 같은 기본 음식 외에 12첩 반상을 차린 아침수라를 먹고요. 12첩? 그렇죠. 그리고 점심때 12시쯤에는 면이나 만두, 떡국 등의 음식을 차린 낙거상을 2시간 만에 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녁 6시쯤엔 다시 12첩 반상으로 저녁 수라를 들었어요. 오호. 자, 그리고 밤 9시쯤에는 야참으로 면이나 식혜, 약식 등을 먹어서 출출함을 해결했습니다. 거의 약간 푸드파이터 수준 아니에요? 저 정도면? 저때 카메라 하나 돌리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기본 100만 이상. 그치, 그 정도 바로 왔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메뉴들이요, 뭐 죽, 만두, 뭐 떡국.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이렇게 기본적인 음식들인 것 같은데. 이게 얼핏 보면은 흰밥, 미역국, 뭐 된장찌개, 배추김치, 젓갈, 김 같은 이제 평범한 음식들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경기도 햅쌀. 함경도 미역, 그러니까 조선 팔도가 담긴 엄청난 밥상이었던 거죠. 전국의 백성들이 진상한 네. 그 재료들로 차려진 밥상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하지만 나라에 가뭄이나 홍수가 들어서 흉년인 때에는 진상을 멈추고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등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즉 임금의 수라상만 봐도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었던 거죠. 이 왕한테는 사실 식사 시간도 이 백성의 상태를 살피는 일 중에 하나였던 거네요. 맞아요. 백성들의 살림도 신경을 쓴 거죠.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 왕은 6끼를 먹었다고 했는데 일반 백성들은 몇 끼를 먹어요?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의 밥상은 어땠을지 먼저 사진을 같이 볼까요? 고봉밥?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우리가 요즘 보는 먹방이랑 되게 지금 사이즈가 그렇죠? 사이즈가 이게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릇 크기도 진짜. 엄청 크고 네. 밥그릇, 국그릇 왜 이렇게 커요? 자, 이 사진은 조선의 중인 남성의 식사 모습을 담은 사진인데 와. 밥그릇이 아주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선인들은 엄청난 대식가였습니다. 보통 하루에 이제 두 끼를 먹었지만 그 양이 엄청났습니다. 쇠미록에는 조선의 일반적인 성인 남자는 한 끼에 7홉이 넘는 양의 쌀을 먹는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쌀 7홉은 1.2리터 페트병을 가득 채우는 양이에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대식가였는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밥그릇의 변천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최고봉은 고구려예요. 고구려는 거의 대야 같은 그런 밥그릇에서 밥을 먹어요. 몸 씻는 거 아니죠, 저기? 아니, 말 타야 되니까. 정말 저 고구려 냄비 수준이네요, 그죠? 네. 자, 왼쪽부터 오늘날의 밥그릇, 그리고 조선, 고려, 고구려 때 밥그릇인데요. 크기가 진짜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정말 푸드파이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의 먹방 라이브를 직관하고 깜짝 놀란 외국 선교사가 남긴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말에 한국에 머문 안토니오 다블리 주교의 기록을 나태주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많은 사람이 2에서 3인분 이상을 쉽게 먹어치운다. 우리 신자들 중에 한 사람은 나이가 30세에서 45세가량 되는데 그는 어떤 내기에서 7인분까지 먹었다. 우와. 이것은 그가 마신 막걸리 사발의 수는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술 빼고. 네. 64세에서 65세가 된 어느 노인은 식욕이 없다 하면서도 5사발을 비웠다. 조선 사람들은 10사발을 감당하는 자를 장사라고 부른다. 이건 진짜 너무 놀라서 고향에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거야. 야, 조선 사람들 엄청 먹어. 제일 이슈인 거지. 장난 아니야. 그게 제일 이슈였던 거야. 너 보면 깜짝, 야, 내가 어르신을 봤는데 몸이 안 좋다고 하고 5그릇을 먹는다. 아, 식욕이 없다. 이러면서. 미쳤어, 계속. 조선인들. 이거 실화야.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엄청난 대식가라는 또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정식 씨가 읽어주세요. 과일을 대접할 경우, 예를 들어 큰 복숭아를 내놓을 때 가장 절제하는 사람도 10개 정도는 먹으며 종종 30개, 40개, 네? 50개까지 먹는 사람도 있다. 리얼리? 참외를 먹을 경우 보통 10개 정도 먹지만 때때로 20개나 30개를 먹어치우기도 한다. 와, 가능해? 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사실 근데 저희가 뭐 친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밥 먹고 다니냐? 언제 밥 함께 하자. 맞아요. 밥 먹을 시간 있으면 연락해. 항상 밥이 이 대화의 딱 첫 시작이잖아요. 시작과 끝이죠. 나중에 네. 한번 밥 한번 먹자. 맞아요, 네. 맞아요. 진심이에요, 진짜. 밥에 진심인 만큼 이렇게 또 잘 먹는 민족이다 보니 웃지 못할 해프닝도 많았는데요. 조선 중기 4대 문장가로 알려진 이정구의 일화인데요. 나태주 씨와 조정식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이정구가 명나라 재상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재상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가고 없었다. 돌아가려는 이정구를 재상의 집안 사람이 붙잡아 주찬을 대접하려 했는데 이정구가 아직 식전이라고 하고 돌아가려 하니 다시 재상의 집안 사람이 떡과 과일을 내와서 대접했다. 얼마 뒤 이정구는 다시 식전이라 하고 돌아가려 하는데 재상의 집안 사람은 이정구가 배가 고파서 식전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오전에 네다섯 번 음식을 대접한다. 하지만 이정구 역시 끝까지 식전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돌아갔다. 이거 개그야 뭐야?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명나라 재상이 조선 사람들은 원래 밥을 먹지 않으면 굶는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말해두지 않은 자신을 책망했다. 와... 근데 밥 안 먹으면 식사가 아니긴 하죠. 그치. 명나라가 너무했네. 밥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네. 조선의 밥상과 우리의 밥상에 다른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젓가락 놓는 방법인데요. 원래 이제 전통 방식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원래 숟가락과 젓가락을 놨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집을 때도 이게 훨씬 편해요. 이렇게. 과거 몽골에서도 젓가락을 절대 사람 방향으로 놓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젓가락 끝부분을 사람 방향으로 두면 상대를 공격하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젓가락을 뒀다고 해요. 이렇게 사소한 문화 하나도 달랐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음식 속 역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음식은 당시의 문화 그리고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 속에 숨겨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더 알아보기 위해서 오호.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재밌겠다. 두 문제를 다 맞힌 분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집중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문제를 다 맞춰주세요. 좋습니다. 두 문제. 자. 이관왕,
자, 한나의 알아두면 되게 되는 음식 속 역사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밥의 민족 말고도 또 무슨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 그렇죠, 배달의 민족. 맞아, 맞아. 조선시대에도 배달 음식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 최초의 배달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어렵다. 근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좀 힌트를 좀 드릴까요? 면 종류입니다. 그렇죠, 면 종류죠. 저는 이거 생각했어요. 면 종류라고요? 네. 난 이거, 난 이거 보다가 이거 생각했어. 정답 스파게티. 지금도 그 음식이 있어요? 있습니다. 일단 면이고요. 여름에 먹는 면입니다. 아. 여면? 이건 뭐, 너무 주셨다. 여면? 이게 근데 그때도 있었다고? 아, 네 글자구나. 네, 쉽게 아예 다 드릴게요. 차가워 너. 아, 선생님. 차가워 너. 아, 선생님. 너무 쉽다. 네 글자구나. 네 글자야. 딱 알고 있지. 준비됐습니다. 다 됐죠? 네. 정답은? 냉면. 아, 그렇죠. 여름에 많이 먹죠, 냉면. 조선시대에도 냉면이 있었나요? 그럼요. 냉면은 고려 초기에서 조선시대 중기까지 냉도라고도 불렸는데요. 실제로 배달로 냉면을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황윤석의 이재난고에 기록된 내용과 이유원의 이마필기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 예린 씨와 나태주 씨가 각각 읽어주시겠어요? 네. 과거 시험을 본 다음 날 점심에 일행과 함께 냉면을 시켜 먹었다. 한가로운 밤이면 매번 군직과 선전관들을 불러 함께 달을 감상하곤 하셨다. 어느 날 밤 군직에게 명하여 문틈으로 면을 사오게 하며 이르기를 너희와 함께 냉면을 먹고 싶다고 하였다. 배달 음식이네. 있었네. 이 내용을 보면 조선시대에 분명 냉면을 배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나태주 씨가 읽어주신 이마필기는 바로 순조 때 이야기인데요. 순조는 냉면을 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순조와 냉면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또 있는데요. 우리 조정식 씨가 순조, 우리 나태주 씨가 군관을 맡아서 또 상황극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일들은 잘하고 있느냐? 예, 전하. 우리 함께 냉면을 배달시켜 먹자꾸나. 아니, 그런데 너는 왜 손에 돼지고기를 들고 있는 것이냐? 냉면에 넣어 먹으려고 합니다. 저자는 혼자 먹을 것이 따로 있으니 냉면을 줄 필요가 없다. 냉면을 빼앗거라! 당시 순조는 11살로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미리 좀 질문을 주고 연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근엄했어요. 너무 근엄하겠는데. 다시 할까요? 네, 아니에요. 네. 당시 순조는 11살로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군관이 혼자만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한 것이 이제 괘씸하기도 했고 부럽기도 했던 것 귀엽다.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열심히 배달해온 군관은 냉면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배달 음식은 또 있었나요? 또 다른 배달 음식으로 효종갱이 있었습니다. 효종갱? 이것이 효종갱입니다. 전 뭐 양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 효종갱은 양반들이 해장으로 먹던 조선시대 국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효종갱이란 뜻이 새벽효, 쇠복종, 국경. 새벽종이 울릴 때 먹는 국이라는 거죠. 해장국이란 소리입니다. 맛있게 생겼다, 근데. 이 효종갱은 조선 양반들의 최애 해장국이었는데요. 꽤나 비싼 음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재료만 봐도 전복, 해삼, 소갈비에 송이까지 넣고 끓인 몸에도 좋은 보양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효종갱이 어떻게 배달이 된 거예요? 이거 뜨끈한 음식들은 그 온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지금처럼 막 오토바이처럼 빨리빨리 막 신속하게 배달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 효종갱은 광주 남한산성에서 이제 밤사이에 푹 끓인 다음에 배달하기 시작하는데요. 새벽종이 울릴 때쯤 배달을 완료해서 먹는 음식인데 사람이 5-6시간 정도를 걸어서 배달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육체적 노동이야. 아니 근데 국밥은 뜨거워야 되는데 5-6시간을 걸어가면 다 식잖아요. 이제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식지 않게 배달을 했습니다. 해동죽지에 적혀있는 걸 보면 식지 않고 배달되는 효종갱의 비밀이 숨어있습니다. 우리 나태주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광주성 안에서는 효종갱을 잘 끓인다. 밤에 국항아리를 솜에 싸서 서울로 보내면 새벽종이 울릴 때쯤 재상 집에 이른다. 이야,
솜에 싸서 항아리를. 옛날에 저희 아버지 퇴근하실 때 이제 아랫목에다가 밥을 이렇게 놨던 기억이 나요. 엄마가. 뜨끈하게 아랫목이 뜨끈하니까. 네. 그때는 저기 보온밥솥이 없었어요. 어떤 시대에 사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초등학교 때. 생각보다 많이 많았어요. 베이비 부모, 베이비 부모 세대. 아니 나 아랫목에다 넣어놓고 그러지 않았나요? 사실 아, 집에 아랫목이 있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음식 속 역사 퀴즈 다음 문제입니다. 네. 좋아요. 조선시대 20대 왕인 경종의 죽음에는 많은 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독살설인데요. 경종 죽음의 이유로 지목된 음식은 무엇일까요? 사실상 이 문제를 맞춰야지 우승이네요, 그죠? 네. 네. 야, 그래도 학습 효과가 여기서 또 발휘가 되네. 아니, 근데 너무 주관식이면 범위가 넓은데 좀 좁혀주시면 안 돼요? 힌트! 힌트 어렵나요, 여러분? 힌트 주세요. 자, 밥도둑. 어? 자, 너무 많이 줬는데요. 이거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밥도둑이 얼마나 많은데? 선생님만의 밥도둑이에요? 온 국민의 밥도둑이에요? 뭐 대략 다들 밥도둑이라 하시던데. 자, 네. 저는 썼습니다. 아니야, 밥도둑 요즘 얼마나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하나 잘 선택해보세요. 아니, 예린 씨 스팸이라고 쓴 거예요? 안 썼어. 스팸! 진짜 이렇게 맞춰도 돼요? 밥도둑 맞아?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재료예요? 음식이에요? 음식이죠. 모르겠네. 아, 맞추고 싶은데. 정답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자, 제가 음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조정식 씨가 정답입니다. 게장입니다. 게장. 이 꽃게라고 하면 꽃게탕도 있고. 제가 재료입니까? 음식입니까? 안타깝다. 새우젓에 밥 먹다니. 새우젓이 얼마나 소화가 잘 되고 좋은 친구인데요. 아, 전 새우젓 저 간할 때만 전 넣어가지고. 아니, 새우젓 같이 뭐든지 먹으면 소화가 그쵸. 그렇게 잘 된대요. 족발에다가. 네, 게장입니다. 간장게장. 네. 묘하게 아무도 축하를 안 해주는 기분이. 우리 조정식님께서 1등. 야. 이 경종 독살설은 경종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몸이 허약했던 경종은 재위 4년 만에 건강이 급격히 위독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아프기 시작한 지 2주 뒤인 8월 20일 저녁 식사로 올라온 게장과 생감을 먹은 직후 복통과 설사가 너무 악화되면서 그러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원래도 몸도 안 좋았는데 게장이랑 간 먹고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이 게장과 생감은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도 이제 서로 상극이라고 보는 음식 조합이에요. 결국 식사 직후부터 복통과 설사가 악화되자 의관들은 경종이 한의학적으로 꺼리는 게장과 감을 먹은 사실을 알고 경악을 하면서 그 즉시 약을 계속 처방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24일 오전에 경종은 아예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가 다음날 사망하게 됐어요. 이때 경종 나이가 35세였습니다. 35살이면 저랑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 건데 너무 젊은 나이에 죽어서 진짜 아우 독살설이 돌았을 듯 하네요. 진짜 안타깝네요. 근데 사실 사망 전으로 따져봤을 때 이 게장과 생감이 가장 유력한 이유인 거지 정확하진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종의 죽음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그 시절에는 죽음의 원인을 알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답답한 거고 또 뭐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생기니까 대령 숙수의 어깨도 계속 무거워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두 문제 모두 마친 오늘의 우등생 우리 조정식 씨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럽다. 뭐야? 양만들이 즐겨 먹던 조선시대 국밥 효종갱입니다. 나 실물 영접. 진짜 보양식이잖아 이거. 와. 우와 맛을 한번 보시죠. 심지어 따뜻해요. 오늘 갈비랑 전복에 좋아. 손에다가 이렇게 해서 배달해 오셨나 보다. 미쳤다. 아, 국물이 너무 시원할 것 같아. 냄새가 저희가 늘 맡던 냄새예요. 그래요? 진짜 맛있겠는데? 예린 씨 한 숟가락 드리고 싶다 정말. 우와 냄새로 야 이거 진짜 난 나눠드리고 싶은데. 얄미워 진짜. 해장이 바로 되겠네요. 그렇죠? 몸에도 좋고. 지금은 2023년이라 밥그릇이 작아진 다 이제 없어진 거예요? 아, 밥그릇, 밥이 없네요. 네.
진심으로 꼬르륵 거렸어. 방금 고기 떨어지는 거 봤어요, 예린 씨? 안 보기 잘했어요. 고기가. 고기가. 근데 갈비탕이랑 완전 다른 느낌이죠? 그렇죠. 고급스러운 갈비탕 맛이에요. 아! 이제 마무리, 저기 좀 드시고 하죠. 한 끼를 드시고 가시는데? 진짜 맛있어. 오늘은 조선시대의 음식 속에 담긴 역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았고요. 일단은 그 보양이 된 느낌. 네네. 네,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컨디션이 오히려 더 좋은 상태로 집에 가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얼굴이 좀 좋아지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조선시대 살림하는 남자들 이야기를 듣고 특히 놀랬고 네네. 오히려 지금보다 더 평등했던 사회가 조선시대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맞아. 생각이 들면서 전 뭐 지금 배를 채웠으니까 네네. 제가 가서 집에서 이제 좀 밥을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저는 역시 대한민국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밥심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그게 다 예부터 내려온 이 핏줄의 영향인가 봐요. 맞아요. 네. 네. 저도 음식 관련한 재밌는 역사 이야기 들어서 너무 좋았고 역시 회장은 효종계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곧 가실 것 같아요, 사 먹으러. 네. 음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닌 그 민족의 역사와 민족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화의 일부분이잖아요. 우리의 전통 음식 속에 담긴 역사 이야기를 잊지 않고 선조들의 삶은 어땠을지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숨겨진 역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히스토리 야! 야! 우리나라 최초의 이것이 창단됩니다. 구체적인 힌트를 좀 하나 드리면 아, 그만 주세요. 아, 더 주세요. 왜 그러세요? 명동성당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왕궁 직전에 또 화제가 납니다. 아이고. 프랑스 신부들은 조선 총독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 이거 천주교 좀 섭한데요? 아, 섭섭하다. 아, 근데 그래도 좀 뭔가 반전이 있지 않을까요?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 와.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는 기반이 마련된 거죠. 대한민국! 크리스마스에서 붉은 악마로. 그런 말도 안 듣고. 네.